고흥에 지난번에 문어 갔을 때 소식이 너무 핫해가지고 혼자 안산에서 고흥까지 운전하고 왔습니다. 근데 배 타는데 선착장이 좀뭐 규모는 아담하지는 않고요. 뭐 경치는 와 이거 주차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차장이 굉장합니다 여기. 뭐 화장실도 저 멀리 있고요. 여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여기. 저희 잠자리입니다. 이거 뭐 얼핏 보면 난민촌이구만. 그래서 이번에 그 아이스박스 하나 장만했어요. 아이스박스 하나 장만했고 도착한 시간이 밤 9시에 출발해서 뭐 담배도 피고 커피도 마시고 하면서 도착하니까 2시가 좀 넘었네요. 한 3시간 정도 못 자겠고 한 2시간 반 정도 쪽잠이라도 잠깐 자고 오늘이 티를 입고 뭐 밖에 서 있는데 그렇게 춥진 않아요. 시동을 켜놓고 잘까 하다가 그냥 좀 잠깐 눈 붙여도 되는 기온인 것 같습니다. 티 하나 입고 나와 있는데도 괜찮아요. 오늘 날짜가 12시가 지났으니까 11월 14일입니다. 14일 산물? 인트로가 너무 긴가요? 자, 오늘 제가 쪽잠을 청할 올란테. 자, 첫 포인트에 오신 것 같은데, 뭐, 채비는 늘상 그렇듯이, 단차, 기둥 줄만 한 15cm, 그리고 가지줄은 뭐, 20cm 채안 되고, 오늘은 이렇게 운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좁쌀봉투를 안 썼어요. 열심히 하다 가겠습니다. 첫 캐스팅. 이거 뭐, 20m는 좋게 넘겠는데. 저 직전일 겁니다. 바닥은 미끄럼이 없네요. 뻘밭인가? 릴 약 10분에서 한번 청소를 해줬습니다. 스플 사이에 오일도 좀 치고. 뭐 이런데 릴 전용 그리스도 좀 치고 자, 첫 포인트에서는 입질 못 받고 두 번째 포인트 다리를 좀 등지고 온것 같은데 조금 거리 이동 아이쿠야, 수심. 이야, 이거. 30m는 좋게 넘을 것 같습니다. 와, 크다. 갑오징어입니다, 갑오징어. 색깔은 밝은색이네요. 색깔을 봤으니 자 밝은색
인생이면 주황이죠. 옆에 계신 사장님 벌써 두 주째. 와, 힘세워요, 힘세. 우와, 우와, 검은징어 사이즈 봐. 와, 와, 이건 뭐 차원이 다른 사이즈가. 문어머네, 문어머네. 어차. 와, 사이즈가. 줄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떠들었네. 25호로 해볼까? 와, 아니 전 이제 저렇게 큰 거 처음 봅니다, 진짜. 선생님 여기 사이즈가 다 저만해요? 와, 완전히 이 성체, 성체. 바닥에서 줄을 띄우시곤 한데, 무조건 바닥 부풀 것 같아요. 계속 푸르니까 엉키더라고요. 아, 푸른 게 아니고, 예. 조금 무겁게 해가지고, 바닥만, 예. 바닥만 뽑은 것만 닮은 게 무조건 그냥 쭉 흘려가지고, 배추니까 또 그러고 딱 잡히면 돼요. 초리대가 쑥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아, 이런 미끌리면나? 그 느낌 나다가 예. 들어가. 예. 약간 서해하고 좀 다르네요. 예. 서해는 급해질 좀 해야 되는데. 예. 급해질 안 되는 거 뒤에 선수분들 사줬어요? 맨날 오신 분. 아. 저번에 60만. 저런 거, 왜 저런 거 근근히 섞여서 60마리면, 한 50마리면 아이스박스 차겠는데요? 오우. 예, 예, 예. 아니, 이게 뭔가 턱 걸리는데요, 그냥? 그냥 그 느낌이라. 예, 예. 그냥 전 아직 광어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지금 무슨 광어인 것 마냥. 자, 쳤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지금 그냥 흘려주라고 하시는데, 그냥 가다가 브레이크? 밑걸림? 밑걸림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오, 여기는 끌어당기는, 가지채비도 끌어당기는 느낌이 있구나. 턱 하고 봅니다, 턱. 추를 좀 더 무겁게 써라. 25인데. 이번 거는 느낌이 별로 안 왔어요. 여기도 좀 그냥 물고 가만히 있는 녀석들이 있나 봅니다.
큰 건 아니네요. 6째. 15cm 바닥에 거의 깔려 있네요. 뭐 입질이 항상 같을 수는 없겠죠. 어떤 녀석은 살짝 와서 매달리는 녀석도 있을 테고, 어떤 녀석은 달려와서 그냥 콱, 또 어떤 녀석은 자꾸서 뒤로 거기 활동하듯이 낚아채려고 하는 녀석도 있을 테고. 집중하면 모든 근심사, 뭐 현대인 스트레스 없는 현대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집중하는 맛에 아무 생각 안 나고, 전 낚시가 가장 최고의 명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낚시만 생각나잖아요. 대체로 수심이 깊고, 조리가 좀 있습니다. 수심 깊고 있으니까 25호도 안 되겠네요. 줄을 교체하고, 30호를 준비한 게 없으니까. 16호 두 개. 그 전에 납추를 좀 선상으로 사용할 때는 그 단가인가 뭐 그런 것 때문에, 네,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뭐 정확하게 납으로 하진 않으셨는데, 요즘엔 철추기 때문에 최추. 그냥 거의 맞습니다. 제 집에 있진 않고 직장에서 좀 재봤는데, 철추, 쇠추를 사용하면서부터는 무게가 거의 맞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에 싱커와 텐션이 항상 유지가 돼 있으니까 그 당기는 느낌 내지는 32호에 대한 무게를 좀 빨리 파악을 해서 그거보다 조금 더 무게가 느껴지면 챔질하는 걸로. 멀리서 보이던 교각, 그 교각 밑으로 왔습니다. 이야, 이거 32호라니. 자, 왕눈이 애기 액션은 엄청나게 마음에 듭니다. 제 손을 거치긴 했지만, 시청자님들, 특히 데쿠리님께서 가장 먼저 힌트를 주셨고, 그 다음에 로디어님께서 힌트를 주셨는데, 오늘이 유속이 그렇게 빠른 날이 아닙니다. 그러면 조류가 그렇게 센 날이 아니니까 물속에서 수평 균형이 맞아야지
어필을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유속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포인트를 이쪽으로 찾아오신 건지. 그러면 현지 비유가 안 좋은데 자 다시 조리가 없으니까 싱크를 바꿔서 수심 엄청 납니다. 저쪽 굴리면은 배가 이렇게 반드시 이제 바람 없는 날도 반드시 가야 되잖아요. 예. 그게 없어요. 두 바퀴 정도 있잖아요. 신기하네. 꾸미 같은 입질인데 오랜만에 하나 왔습니다. 어필을 하나 보여. 주황 핑크 가까운 주황. 씨알이 섞여 있네요. 자, 네 마리째. 자, 선장님 말씀으로는 유속이 없습니다, 지금. 유속이 없으면 가지에 가장 중요한 게 수평이겠죠? 사실은 전 이게, 만약에 이걸로 어떤 조과가 좀 크게 있다면, 튜닝이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전. 그래서 그걸 좀, 아까 말씀드렸던, 시청자님들께서 힌트를 주셔서 맞춰서 온 게 여섯 가지 칼라 주황, 아무튼 주황, 파랑, 핑크, 뭐 핑크 겸 주황 하고 또 여섯 가지 칼라인데 24개 각각 4개씩 해서 24개를 맞춰왔는데 꼬리 부분이 살짝 들리거나 내지는 수평을 이루거나 그렇게 좀 맞춰왔습니다. 그리고 가지에 조류가 아예 없다면 수평을 잃을 겁니다, 아마. 자, 기본은 감각인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25인데, 통째로 감을 느낀다기보다는 바닥에 닻을, 아주 가벼운 닻을 내려놓고 텐션이 유지되어 있으니까 그 텐션에서 당기는 느낌이라든지 전체의 느낌을 느끼시려면 조금씩이나마 곱해질을 해보시든지. 지금은 유속이 거의 없습니다. 약간 있겠죠. 이게 원줄이 휘는 거 보니까 여긴 속줄이도 없어요. S자를 휘었으면 챔질을 했을 때 가벼운 감으로 한참을 확 챔질이 되는데 채자마자 S자가 아니고 한 방향으로 원줄이 아마 휠 겁니다. 채자마자 훅 하고 무게감 느껴진 거 보니까 속줄이 원줄이 S자를 휘어지는 속줄이가 없습니다. 여기 원줄이 조금 날리는 약간 날립니다. 약간 날리는 거 보니까 애기가 수평을 잃었을 때 유영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울 겁니다. 아까 출발하면서 채비 앞에 좁쌀봉돌이라든지 싱킹타이프 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일단 네 마리인데 아쉽지만 뭐 오후에 들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하다가 가겠습니다. 풀어서 흘렸더니 컸는데 이야 배가 출석하면서 떨어지네요. 바늘이 조금 펴졌네. 어우, 묵직했는데.
마리 가실 때 아마 속쓰립니다. 덩치가 큰 녀석이라 그런지 뭐 훅 끌고 가네요. 컸는데 릴링을 잘 해줬는데 입질이 없어요. 입질이 없었죠. 그냥 느낌만 입질이 없어. 입질이 근데 바닥이 뻘인데 뻘에는 원래 큰 게 살거든요. 근데 이게 요만하네. 사이즈가 고만고만하네. 근데 아 이제 사이즈 나온 거 좀 잡아봅니다. 아 크다. 일곱 마리. 크다. 와 신발장이야. 신발장 시간이 나는 때가 한 18일쯤?
광어를 한번 치러 가야 되겠습니다. 가비가 너무 힘들게 하네요, 올해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고. 아이스박스는 채워봤는데, 백가비를 못해서, 못해봐서 부푼 꿈을 안고 한번 와봤는데, 너무 늦었나 봅니다. 써본 색깔이 핑크와 파란색이니까 어차피 입질 없으니 파란색 한번 써봐야 되겠어요. 어차피 오전에 잠깐 써보긴 했는데 많이 안 써봤으니까. 레이저 한번 써볼까? 네, 한 마리 왔네. 크진 않고 저는 왜 큰 걸 못 잡지? 그래도 이 정도면 준수하고.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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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식. 으, 짜식. 막판에. 제대로 맞았습니다, 제대로. 놓자마자 웬일로 놓자마자 한수. 야, 이거 쉘 좀 돼. 조사님 히트. 오, 큰 거 제발. 아, 릴링 좋으시고요. 이야, 오, 오, 이건 진짜 화면에 담아야 돼. 이야, 이건 진짜 신발장을 넘어서 전투합니다, 전투화. 으, 오. 자, 진파란색, 진파란색이 나왔어요. 진파란색. 조류 소통이 있는데 저 정도면 와 진짜 크다. 저는 진짜 이 여기 지금 사장님 잡으신 것도 영상에 담긴 했지만 와 이게 제가 본 적이 없는 사이즈예요. 아예 성체. 낚싯대가, 추리대가 문어처럼 입니다, 문어처럼. 아이고야, 한 마리 나옵니다, 한 마리.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멀리 있으니까. 에이, 괜찮으세요? 큰 것만 잡으셔. 만 나오지. 도는 것 같은데? 갑오징어 같은데? 와, 축하드립니다. 이야. 어, 사이즈 좋아요. 오, 그렇게 놓으시면 쏘는데? 아, 여수는 진짜 40포도 둥둥 떠내려가더라고요, 거기. 난 20포 없었는데.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한 거의 80m 대기 털려버리니까 이건 능가나요. 시알도 크잖아요, 거기는. 감으실 때, 네. 릴 때를 조금 네. 더, 이 정도 높이로 감으셔야지, 이거, 제 것처럼. 왜냐면, 초리대하고 여기 네. 중간 이 부분이 사장님께서 감으실 때, 네. 릴링을 똑바로 안 하면 얘가 바늘에 미늘이 없잖아요. 그렇지. 안 빠지게 하는 거. 네. 그러니까 릴링을 일단 일정한 속도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릴 때를 들어주셔야지 사장님께서 멈칫 뭐 이런 거를 얘가 텐션을 잡으세요. 팽팽한 거를. 이렇게 놓고 하시면 안 돼요. 어, 또 히트! 아니에요? 그 습관을 좀 더 들어서. 저는 쭈꾸미인가? 네, 이 정도 들어서 가면 좋죠. 45도 정도? 아, 전 경기도 안산이에요. 아, 같이 매장. 어? 다른 분 채비 걸었나? 아이고, 와, 요런 것도 나오네. 아이고, 네, 괜찮으세요? 저는 큰 게 없어요, 큰 게. 사장님 혼자서 다 잡으셨어, 큰 거. 저 갑오징어를 누가 믿겠어요, 저. 무너지 저게. 야, 진짜 엄청나게. 오. 손맛은 끝내주셨겠네. 야. 어우, 사이즈 좋네요. 작아.
아이고 참. 아니 전 하루 진저게 요만한 것만 잡네. 아 근데 저게 사이즈가 없어요. 하나도. 한 마리 조금인데 한 마리. 애기 먹줄을 그렇게 길게도 붙지 드나요? 네. 연습을 처음부터 가지채비를 해가지고. 네. 그 뽕돌은 왜 더? 지금 25요. 25요? 예. 그럼 이거 지금 바닥에 찍고 바로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찍으시고 네. 흘리시는 거죠. 네. 콕콕콕 하시면 네. 배는 뒤로 가는데 네.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네. 저쪽으로 좀 배보다는 속도가 느리게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장님 이거 무게 네. 굳이 무게가 아니더라도 봉돌이 땅에 다 있고 원줄이 텐션이 유지가 돼 있으니까 팽팽하니까 그때 이상한 감만 찾으셔서 챔질하시고. 네? 아 저는 이게 빙글빙글 구슬이라고 네. 삼각돌에는 묶으시면 잘랐다가 다시 묶으셔야 되는데 네. 이게 기둥줄이 지나가는 구멍이 따로 있고 가지채비가 들어가는 구멍이 따로 있어요. 굵기가 딱 맞아가지고. 네, 저 갈치 채비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어떤 용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길이 가지채비 길이 조절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요. 그러니까 입질이 좀 미약하고 내가 잘 느낄 수 없다 그러면 점점 팍팍 줄이는 거죠. 처음에 한 25cm, 30cm 만들었다가 사용하면서 에이 이거 내가 못 느끼겠어 한 3cm 묶고 잘라버리고 3cm 묶고 잘라버리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한 20cm 정도. 어 줄 벗으세요 벗으세요. 오! 살았어, 살았어. 와. 여기서, 여기. 아, 불표구나. 걷으셔야겠어. 끝난 건가? 16마리네요. 말했으면 참담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바다가 주는 만큼 받는 거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나오네요. 2017년 11월 14일 고흥 녹동이었습니다.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운전이 좀 한숨 자고 오고 막 그러니까 6-7시간 걸린 것 같은데 기대를 많이 하고 왔었어요.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뭐 주황 소식을 전해드린 것만으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야 네가 갔으니까 못 잡은 거야. 나는 막 내가 가면 잡을 수 있어 뭐 이렇게 그 야심차게 가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버스 출조? 운전해선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정말 힘드니까 거리가. 근데 운전만 해서 가면은 참 주차 시설도 좋고 화장실도 뭐 괜찮고. 자 오는 길에 천국에 있는 그 김밥집 거기 들려서 김밥을 사왔는데 갑오징어 회는 올해 처음 먹어봅니다. 근데 자꾸 다니다 보니까 전 아이스박스에서 그 전에 워킹 다닐 때는 살아있는 거는 그 유영하는 녀석을 저 집에서 살려갖고 와가지고 기포기에 얼음 넣고 그러면 잘 살려와서
자주 먹어봤는데 올해는 처음입니다. 뭐 이렇게 먹어도 된다고 전부 다들 말씀하셔가지고. 자, 색깔은 이게 숙회라든지 그런 데서 찾아볼 수 없는 색입니다. 이게 좀 같이 좀 드셨으면 좋겠구만. 영상으로밖에 보여드릴 수 없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